너무나 안이했어.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야금야금 먹혀 들어갔어. 문재인이 너무나 방심을 한 거야. 자기단에는 지킨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지킨 게 아니야. 허용한 거야. 이런 세력이 크도록 내버려 둔 거야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문재인이 나설 때가 됐어. 도저히 그대로 뒀다가는 그렇게 5년 동안 참고 너무너무 힘겹게 지켜낸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다니까. 이래도 안 나오면은 언제 나올 건데? 이재명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련이야. 문재인이 같이 합세를 해야 된다니까? 몸살이고 있을 때가 아닌데. 원래 옛날에 그런 일을 하려면 옆에 있는 부인이 용단을 내려줘야 되거든. 김정숙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그 사람의 그 활달성, 명랑하고 활달한 그 우리나라의 기운을 돋구는 그 힘을 믿어. 그래서 문재인보다 김정숙 여사가 지금 말도 못하게 울분에 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.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. 이거를 이 미국 시골 구석에서 보는 내가 이럴 정도의 마음인데, 오죽하겠느냐고, 오죽하겠느냐. 얼마나 애써서 같이 일궈놓은 나라인데, 그 마음이 처절할 거라. 기가 막히고, 망측해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냐고. 저들이 마지막까지 악다구니를 내고,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나오는데, 이제는 잘라내야 된다. 다 쳐내야 된다. 도저히 그냥 놔두면 완전히 양반한테 다 먹혀가지고 사람 꼬실 못할 사람들이야. 다 짐승으로 변하고 있잖아. 윤석열이 지가 다 책임을 진다고? 다 먹혀버린 다음에 나라 다 망가진 다음에 지가 무슨 수로 책임을 져? 잘 세우는 나라도 다 먹어서 팔아넘기고 다 망가뜨리고 있는 주제에 누가 저를 믿고서 밀어줘?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뭐그말 한마디에 될줄 알아? 여태까지 책임진 게 뭐가 있는데?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도 못하는 주제에 그말 믿어줄 사람 누가 있어?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도 지금 저러고 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그 주변에서 그 내막을 훤히 들여다보고 아찔한 생각이 지금 들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나와야 돼. 먼저 그들을 오히려 그 안에서 찔러야 돼.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니까. 국힘당 속에서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.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고 명의 다한 나라가 아니거든.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다. 나는 그렇게 믿어. JMS도 봐봐.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다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. 악에 받쳐서 그렇게 팽배해지면 꼭 거기에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거야. 왜냐? 세상 모르고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마구 날뛰면 꼭 제지당하게 마련이거든. 이만큼이나 겁대없이 자기네들을 드러내는데 악마의 세력이 자기를 드러내는데도 그거를 아직도 때가 아니다 하고 놔두는 사람들은 뭐야. 이재명이 자기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는 그 생명을 보호도 못하면서 정치한다고 욕을 하는데 그 다섯 명이 하나하나 이재명 때문에 목숨을 버려줬다면 우리 목숨을 딛고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지 그들이 그냥 죽었겠냐고. 그거를 이용하는 건 저들이야. 그 목숨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사람들한테 이재명 주변에 있다가는 니네들 다 죽는다.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건 저들이라고. 한두 명 잡으면은 다들 겁나서 다 도망가겠지.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안 가잖아. 다들 아무도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잖아. 김만배도 안 흔들리는데 유동규나 남욱 정도가 흔들린 건데 그들은 자살할 용기도 없는 사람인 거야.
더러우니까 그렇지. 그들은 묻었다고, 악마가. 완전하게 악마한테 잡힌 거지. 자기네들이 거기에 입을 올리는 사람들, 뭐 민주당이 부끄럽고 참담하다? 그러면 집에 나가면 되지. 뭐 거기에 앉아가지고 민주당 아무도 자기 좋아해 주지도 않는데,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거기서 한마디 해? 조정훈도 걔딴한테 정치 하지 말아라? 아니, 지가 정치하지 말지 왜 걔딸 보고 정치하지 말래? 정치 세계가 지가 걔딸 같은 사람 없어가지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. 그러고서는 나 살려줘. 뭐야, 니네들 왜 나는 안 봐줘? 이거잖아. 그렇게 자기 봐주는 팬덤이 생기게 하려면 제대로 정치를 해야지. 정치는 누가 해? 국민이 하는 거야. 조정훈 같은 저런 사람 쫓아내라고 정치하는 거야. 자기가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 요것밖에 안돼 하고 말하는 거라고. 조금밖에들 뭐 했을 사람들이래?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을 들여놨대.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뿌락치를 다 심어 놓은 거야, 저들은. 그들이 뿌락치지, 뭐야, 어느 구석에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. 얼마나 무섭게들 나름대로 계책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지, 윤석열이 머리가 없어서 그럴 계책도 못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? 그랬더니, 윤석열이 머리가 아니었구나. 윤석열도 그 중에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구나. 계책을 세우는 누군가가 있었구나. 누구야? 일본이지? 일본이야. 이 나라 다시 잡아먹으려고 계책을 세운 그 일본 정부가 교묘하게 여기저기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윤석열 아버지 데려다가 1호로 키워놓고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윤석열 만들어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. 유당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시키는 거잖아.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뛰는 건데 큰일 났다고.